이지연입니다. 이지연의 생생 탱고교실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대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등장인물이 또 여전히 두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공을 N이라고 할게요. N. 자, N이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말을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옆집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겠습니다. 들어보세요. N, 사바이디 르크랍, 사바이디 카, 쿤 빠이 나이크랍, 빠이 티아오 카, 자 빠이 티아오 티 나이크랍, 빠이 남또 카, 쿤 빠이 탐 아라이 크랍, 빠이 든 렌, 레오꺼, 자 타이 룹 누아이 카, 빠이 갑 푸안 르 크랍, 빠이 콘 디어 카, 빠이 콘 디어 안 따라이 나 크랍, 러왕 나 크랍, 컵 쿤 카, 찬 빠이 건 나 카, แล้วเจอกันนะครับ โชคดีครับ ค่ะ ค่ะ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죠? 다 들으면서 열심히 적으셨죠?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말을 거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옆집 아저씨 남자니까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N 서바이디 르 크랍 N 이름을 부르죠. N 서바이디 르 크랍 서바이디 편안하다 서와디 그때 배웠었죠. 서와디 서바이디 서바이 편안하다 서바이 편안하다 이것도 적을게요. 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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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시죠. 편안하다. N 서바이디 르캅 D 좋다죠. N 서바이디 르캅 N 평안하죠. 평안한 거죠. 이 말이죠. 르캅 질문에 마이 있었고 르 있었죠. 르 이렇게 하냐 이럴 때 르를 씁니다. 서바이디 르캅 편안합니까? 그랬더니 N이 서바이디카 짧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서바이디냐고 물어봤으니까 서바이디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편안하지 않으면 마이 서바이카 마이 서바이디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쿤 빠이 나이 크랍 쿤 빠이 나이 크랍 쿤 빠이 나이 크랍 쿤 당신 빠이 나이 어디에 가십니까? 당신 어디에 가십니까? 빠이 가다 나이 나이라는 표현은 어디 영어로 따지면 which 이 정도 표현이 되죠. 어느 어디 나이 당신 어디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빠이 티어카 빠이 티어카 했었죠? 자, N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빠이 아이고 빠이 티어카 자, 어디 간대요? 티어 간다 그러죠? 빠이 티어 티어는 장소가 아니고요. 티어 그러면은 놀러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빠이 티아오 그러면은 놀러 간다 빠이 티아오 빠이 티아오 요거 전체를 다 외우시면 돼요. 빠이 티아오 놀러 간다 놀러 가다 어디에 가요? 놀러 가요. 아직 장소는 얘기 안 한 거죠. 빠이 티아오 카 놀러 갑니다. 그랬더니 자 빠이 티아오 티 나이 크랍 그러죠. 자 빠이 티아오 티 나이 크랍 자,
아이 키아오 키나이 자, 자 빠이 티오 티나이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빠이 티아오 빠이 티아오 전체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빠이 티아오 놀러가다 자 짧게 끊어주면서 자. 내려가는 자 자 이거는 뭐뭐 할 것이다. 사실 태국말이 현재형, 그다음에 과거형, 미래형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미래형에는 자를 붙여주면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은 will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will 자 by tio 어디에 티나이 어디에 놀러 갈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티나이 where죠 where 티나이 어디에 자 티나이 나이가 위치라 그랬죠. 어느 나이 어느 티는 장소 어느 장소에 그러니까 어디에 이 말이 되죠. 티나이 자빠이 티오 티나이 크랍 놀러 어디에 가느냐 어디에 놀러 가느냐 이 말이 되죠. 자빠이 티오 티나이 크랍 놀러 간다고 하니까 어디에 놀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빠이 남토카 빠이 남토카 자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한번 지울게요. 빠이 남 또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죠. 빠이 남또가 남또에 간대요. 애는 남또으로 놀러 간대요. 빠이 티어 한대요. 남또 남 아시죠. 남 뭐죠. 물 또 떨어지다 남또 물이 떨어지니까 뭘까요? 폭포죠. 빠이 남또카 자 우리 똑이라는 단어 좀 재밌죠. 이렇게 똑 떨어질 때 소리가 똑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떨어지다가 똑 이거는 동사입니다. 똑 떨어지다 물이 떨어지니까 폭포 자 요거 외우세요. 폭포 남똑 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단어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똑똑이 들어가서 자 이 단어 들어보셨죠? 똑 짜이 짜이 뭐라 그랬죠? 마음 심장 가슴 똑 짜이 마음이 똑 떨어졌으니까 뭐죠? 깜짝 놀란 거죠. 간이 떨어질 뻔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똑짜이 놀라다 쉽죠? 자 짜이하고 똑만 아니까 놀라다 새로운 표현을 알게 됐어요. 똑짜이 우이 똑짜이 똑짜이 몰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깜짝 놀랐을 때 우이 똑짜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놀랬다 자 그래서 똑 떨어지다 짜이 심장 놀라다 똑짜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폭포 남똑 물이 떨어지니까 폭포가 된 거죠. 빠이 남똑카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다시 물어봅니다. 쿤 빠이 탐 아라이 크랍 자 꼬치꼬치 캐묻네요. 쿤 빠이 탐 아라이 크랍 아까 전에 분명히 놀러 간다고 했는데 쿤 빠이 탐 아라이 군 당신 빠이 가다 탐 아라이 what 뭐냐 뭐를 하러 가느냐 당신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폭포 간다 그러니까 폭포에 뭐하러 갑니까 물어보죠. 빠이 든 렌 레우꺼 자 타이 룩 두아이카 빠이 든 렌 레우꺼 자, 타이 룩 누아이카 조금 길죠?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다 지울게요.
자, M이 뭐라 그러죠? 빠이 룬렌 레우꺼 레우꺼 자 타이 루 루얼 ไปเดินเล่นแล้วก็จะถ่ายรูปด้วยค่ะทีจ้ะค่ะอ่านดานอบุตฮานาฮานาซิโปเกสินดาไปคาดาเดินค่ะ이거는한국말로쓸때는던이지만발음을약간더태국식으로เดินเดิน뭐랄까그전라도에엄청막이런거있잖아요엄청그단어그발음이요으이거는엄청그때는엄청하니까우리다린이생각나는데요자다린이엄청할때처럼는는연습해보세요다린흉내내실줄안다면은이것도쉬울거예요바이든렌렌놀다는걷다렌놀다걷다와놀다가합쳐졌으니까무슨뜻일까요는렌놀면서걷다자이거는구경하다입니다구경하다말그대로하면놀면서걷다는렌그냥이렇게구경하면서이렇게걷는거있죠는렌뭐산보가는거그정도이렇게별로할일없이이렇게그냥놀라고걷는거시간을때우기위해서걷는거그런행동을어디서많이하죠백화점시장이런데서많이하죠는렌그냥이렇게구경하면서슬슬돌아다니는거예요그러니까는렌구경하다그냥놀면서놀면서걷다이런말이죠바이든렌레오꺼레오꺼자이단어굉장히많이들어보셨을거예요레오꺼태국사람들이요거를빨리말해서러꺼빨리말하니까러꺼처럼들려요러꺼레우꺼사실은레우꺼레우꺼영어로하면 and then and then 그리고나서그리고또는그리고나서이거죠바이든렌레우꺼자이거아까뭐라그랬죠윌이었죠뭐뭐할것이다타이룹타이룹룹은사진또는그림타이룹그러면은사진을찍다사진찍다타이룹타이룹사진을찍다여기서룹이리을리을이이렇게뭐라그럴까혀를많이굴려야되는리을이에요그래서룹룹룹하면서혀를좀굴려보세요호로록이불때처럼이렇게룹룹타이룹타이룹누아이카누아이는뭐뭐도뭐뭐도이것조차도뭐뭐도그러니까바이든렌레오꺼자타이룩누아이카이렇게놀면서걷고구경도좀하고그리고사진도찍을것입니다이렇게되죠바이두와이바이두와이같이가뭐뭐도뭐뭐같이같이함께같이가요바이두와이바이두와이자거기까지봤고요그랬더니옆집아저씨가다시질문을하죠바이카플란르크랍옆집아저씨가참애한테관심이많네요자꾸물어봐요바이카플란르크랍바이카플란르크랍
ไปกับเพื่อนหรือครับกับ함께เพื่อน뭐죠친구친구ไปกับเพื่อนหรือครับ그러면뭘까요친구랑함께가십니까친구랑함께가요그랬더니ไปคนเดียวค่ะไปคนเดียวค่ะคนเดียว있었죠왜사무실에찾아갔는데저혼자있어요그랬던대화나왔었죠며칠날인지는기억이안나는데요바이콘디아오바이콘디아오카친구와함께갑니까물어봤더니혼자콘디아오혼자갑니다그랬습니다그랬더니바이콘디아오안따라이나크랍바이콘디아오안따라이나크랍안따라이위험하다위험하다안따라이안따라이왠지안자로시작하니까안전하다같은데아닙니다반대입니다위험하다안따라이뭔가이어감이좀위험하게들리죠안따라이안따라이위험하다입니다빠이콘디아오안따라이나크랍혼자가는것은위험합니다빠이콘디아오안따라이나크랍혼자가는것은위험합니다자여기서빠이콘디아오안따라이크랍그렇게한말한게아니라안따라이나크랍그랬죠자알아이나나하는표현많이들어보셨죠태국어에서나그러면은원래했던말을이렇게반복해서인지시켜주는역할을합니다그래서나그러면은반복의의미그러니까반복의의미라는게그사람도알고나도아는데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인지시켜주는거예요뭐이정도느낌혼자가는거위험하잖아요또는혼자가는거위험한거알죠약간이런어감이있는이런느낌이있는거예요그래서빠이콘디아오안따라이나크랍이렇게해준거죠이나라는표현은거의모든문장에다쓸수있습니다알아이나크랍알아이나카유티나이나크랍자나를붙였으니까알아이카그럼뭐예요이건데알아이나크랍그러면뭐라고요뭐라고하셨으니까다시한번얘기해주세요이런느낌이되는거죠자나태국말에서제일많이쓰이는이나라는표현오늘한번모든말에나를한번붙여서대화를한번만들어보세요알아이나크랍오셉나크랍독자이나크랍나한번사용많이해보세요그러면은어느순간에내가태국말을굉장히잘하는것같다는느낌을받으실수있을겁니다자그다음라왕나크랍나또나왔죠라왕라왕라왕조심하다라왕나크랍조심하세요좀가벼운표현좀가볍게얘기하는거죠조심하세요라왕나크랍라왕크랍조심하세요그런데라왕나크랍그러면은조심하셔야돼요이런이런느낌이되는거죠라왕라왕조심하다했더니거품카고맙습니다찬빠이거나카찬나여자가나를가르칠때찬빠이거자여기좀지울게요빠이아시고먼저찬빠이거나카빠이건나카먼저가겠습니다이거죠찬빠이건나카저먼저갈게요레우쩌깐나크랍아저씨의마지막말이죠레우쩌깐나크랍자요거는쓰겠습니다레우레우아까뭐라그랬죠그리고나서레우쩌깐나크랍
자, 오늘 대화에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나, 이 중요한 나 배웠고, 레오, 그리고 나서 엔드, 그리고 나서 쯔. 자, 이것도 전라도 발음입니다. 엄청 그겁니다. 쯔, 만나다. 쯔깐, 이거 함께라 그랬죠. 함께 만나다. 쯔는 보통 깐이랑 같이 붙여서 쓰여요. 레오 쯔깐나 크랍. 그리고 그러면 또 만나요 이거죠. 또 쯔깐나면 또 다시 만나요. 함께 만나요. 가볍게 나 붙여줬죠. 레오 쯔깐나 크랍. 엄청 할 때 그 쯔 이겁니다. 레오 쯔깐나 크랍. 자, 그러면 또 만나요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것도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레오 쯔깐나 크랍. 초띠 크랍. 마지막으로 초띠 크랍. 자,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초띠 크랍. 초 행운 운. 초띠 좋은 운이니까 행운. 초띠 자체가 행운이죠. 초띠 크랍. 행운을 빌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3번째 시간 조금 긴 대화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적으신 거 다 외우시고요. 열심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